오늘은 정말 맛있는 이 돈가스와 카레의 조합으로다가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킬로그램 마켓에서 판매하는 등심 돈가스를 협찬받았고요. 일단 카레 소스와의 조합으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카레와 돈가스의 조합 상당히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자, 일단 킬로그램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심 돈가스의 모습이고요. 고기 자체가 정말 두툼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튀김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돈가스를 튀겼고요. 정말 바삭바삭하게 완성되어가는 돈가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킬로그램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등심 돈가스는 정말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완성된 등심 돈가스를 이제 추가로 카레 소스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주얼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과 대파 그리고 양파를 넣어서 골고루 한번 천천히 볶아주시면은 이제 소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양파 같은 경우에도 살짝 단맛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좋고요. 그다음 추가로 후추 정도?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잘 섞이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250ml 정도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고형 카레 두 조각을 넣어서 같이 이제 잘 섞어줄 예정인데요. 자, 농도 자체가 상당히 걸쭉해질 때까지 천천히 잘 저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걸쭉한 이런 카레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성된 이 돈가스를 천천히 커팅을 해서요. 이제 접시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 돈가스 자체는 상당히 이 고기 자체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커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 너무나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완성된 카레 소스를 돈가스 위에다가 천천히 뿌려주시면 거의 다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주얼 자체가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비주얼이고요. 조합 또한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조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형 카레 자체가 농도가 조금 더 진해서 저는 고형 카레를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면 등심 돈가스 자체는 상당히 고기가 두툼하고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식감 자체도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식감 자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씹는 식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다? 고기는 두꺼운데 상당히 부드럽다는 느낌 자체가 많이 들었던 그런 킬로그램 마켓의 등심 돈가스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카레 소스하고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카레 소스가 돈가스의 느끼함 자체를 살짝 잡아줄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카레와 킬로그램 마켓의 등심 돈가스 간편 요리로다가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